홍천 자명사가 새해를 맞아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을 지역복지센터 등에 전달했습니다. 자명사는 어제 홍천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쌀 600여 킬로그램과 난방비가 걱정인 홍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6천여 장을 전달했습니다. 홍천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증받은 쌀로 희망의 쌀독을 채워 자명사 주지 지명주님과 신도들의 정성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명스님은 불자들 정성으로 모은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향후에도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